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요 사랑초 노랗게 이렇게 꽃이 핀 사랑초예요. 좀 햇살이 조금씩 안 보이니까 살짝이 잎을 담으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 꽃대가 여기저기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 아이가 이 분갈이를 하면서 제가 한번 뽑아보고 얘가 추자도 사랑초인지, 얘 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제가. 지인 언니한테 얻어가지고, 언니가 저보고 키워보라고 주신 거라.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굉장히 예쁘죠? 입장 자체도 예쁘죠? 그래서 오늘,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고 뽑아보고 외목대로 키울 수 있으면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뿌리가 꽉 찼습니다. 이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엄청 많죠? 근데 얘가 외목대를 분리할 수 있을까? 한 몸임일 것 같으면 분리하면 찢어져서 또 애들 상처받을까봐 겁나기도 해요.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부디 요런 것들 요런 애들 외목대로 키우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 살살 한번 엿보기를 하겠습니다. 엿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최대한 뿌리에 상처가 안 나게끔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얘들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분리하려고 하면은 애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큰실한 놈으로 하나. 요 뿌리를 어쩌면. 뿌리가 조금 달려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옆에 뿌리가 나왔죠. 이렇게. 이거랑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 얘들아. 꽃잘 피고 있는 애들을 그냥 집어뜯고 그냥. 엄마가 나쁘죠? 이렇게 여기 뿌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 뿌리는 있죠. 이렇게. 일단 분리해서 도전해 봅니다. 일단 얘부터 먼저 분갈이 해줄게요. 그냥 난석으로 배수층 만들어 놨었고요. 제가 흙을 기존 흙에다가 황토를 조금 섞었습니다. 너무 물 마름이 빨라가지고 대신에 또 거름을 유박 거름을 조금 섞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심으면 애들이 목에 유지하는데 목이 여리여리해서 애들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아서 조금 깊다 싶게 심을게요.
힘들지 않게 꼬치로 그래도 훨씬 자, 이 화분을 옮기니까 훨씬 예뻐 보이고 잘 자라줄 것 같죠? 왠지 이렇게 해서 물 듬뿍 주겠습니다. 저면광수로. 아유, 꽃이 있는 아이를 이렇게 건드려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그때 아래쪽은 이렇게 빼줄게요. 당분간 여기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서 일단 한번 키워봅니다. 여기 잎들은, 견잎들은 외목대가 목적이니까 견잎들은 잘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빨대를 좀 작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빨대가 너무 굵어요. 굵은 것밖에 없네요 저희 집에 지금. 그렇게 굵어도 어쩔 수 없이 예. 빨대 빨대로 이것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자, 빨대로 한번 지지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힘이 덜 들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고 뭐 묶어야 되겠죠. 이런 끈들이 있어가지고 끈으로 엄청 조심스러워요 정말. 제가 이렇게 세심하지 않거든요. 그냥 얼렁뚱땅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막 손이 막 덜덜 떨립니다. 덜덜 떨려요. 손이 덜덜 떨고 있는 거 보입니까? 내가 하면서도 아주 제가 하면서도 아주 웃겨요. 안 그래도 교통사고 이후로 수전증이 좀 생겨가지고 뭔가 잘못 회복이 잘못됐는지 조금만 뭐 하면 조금 긴장한다든가 하면 이 손이 떨리거나 막 그래요. 그게 이 꽃이 있어가지고 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잘할 것 같죠? 나중에 또 예쁘게 자라면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자랐어요 하고 또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쁜 사랑촉, 저 외목대 첫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상황 보고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